마지막으로 박은정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네, 그 TPT 띄워주세요. 이 사건은 우리는 매우 익숙합니다. 그 과거에 봤었어요.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모두 수용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화영 증인에게 네. 묻겠습니다. 자, 한명숙 전 의원 사건 증언 연습 보도가 있었죠. 이 사건으로 대북송금 사건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사람이 엄희준 중앙지검 검사입니다. 엄희준 검사가 연루된 한명숙 전 의원 사건 증언 연습 보도입니다. 그 이화영 증인이 진술에 의하면은 갑자기 그 김성태 입국 후에 이화영 증인은 전부 다 조사받고 기소돼 재판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수사가 진행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가 갑자기 시작이 되었고 모든 것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말해라. 그렇습니다. 그것만 말해주면은 뭐도 빼주고 뭐도 해주고 해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압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화영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검사가 두 명, 그 다음에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그 다음에 검찰 출신 변호사를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검찰의 조직적 범죄 행위입니다. 제가 왜 조직적 범죄 행위라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검찰 출신 변호사 이름을 말하겠습니다. 조재현 변호사, 수원지검장 출신입니다. 지금 이화영 증인이 내신 이 자료에 따르면 검찰 고위층에 다 얘기가 되어 있다. 고위층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 고위층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 변호사 혼자의 결정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검찰 고위층하고 약속을 해서 지금 진술 회유 압박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검찰의 조직적 범죄 행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화영 증인에게 이재명에 대해서 말하라고 할때 물적 증거를 하나라도 제시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재명을 기소하기 위해서 검찰은 그냥 이화영의 진술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이화영 증인의 진술 그것만 매달렸던 겁니다. 이 전방위적으로 검찰이 조직적으로. 그것 때문에 지금 저는 사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고 사냥입니다. 그것은 2019년도 조국 전 장관부터 장관 수사를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 하는 윤석열 검찰의 수사는 수사가 아닙니다. 범죄 사실도 일시상소도 제대로 없고 그냥 마구잡이로 기소해서 증인을 압박하고 진술 회유하는 것입니다. 증인 어떻게 네,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을 밝혀달라고 경찰에, 이 사실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는데 경찰이 영통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사 요청한 지가 한 6개월은 된것 같은데 전혀 경찰이 이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도, 경찰에서 좀 강제 수사를 해가지고 사실관계를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심정까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진우 의원님,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아까.